시간 맞춰 왔군. 미모 여전해. 오랜만이야, 마카오 김. 오랜만이야, 예니콜. 예니콜이라니. 내가 오늘 아침에 너 전화로 깨워준 거 몰라? 오랜만이야, 모닝콜. 그래, 이번 거는 뭐지? 이번에 세계 보물 전시회장에 그리스 로마의 보물이 3일 동안 전시회를 갖게 돼 있어.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외세 침략에도 절대 뺏기지 않고 끝까지 지켰다던 단 하나. 단 하나? 돛대. 그 담배 한 가지 우리가 훔친다. 가능하겠어? 지나친 흡연은 폐암등 각종 질병을 유발할 텐데? 물론 문제가 하나 있긴 하지. 그 전시회장의 직원들의 마음을 교란시켜줄 사람이 필요한데 말이야. 내가 필요한가? 아니, 이게 누구야? 반갑군, 뽀빠이. 뽀빠이라니? 나 광주이 씨야. 반갑군, 이빠이. 이거, 이거. 성형수술 하더니 얼굴이 예전이랑 몰라보게 똑같아? 그래. 거기 있는 직원들의 마음 내가 교란시켜주지. 아니, 네가 어떻게? 난 사람들의 마음을 아주 쉽게 움직이지. 우선 여기 있는 여자들의 마음을 아주 짜증나게 만들어볼까? 어. 나 하루만 잘생기고 싶다, 하루만. 무슨 소리야? 365일 다 잘생겨서. 어때? 재수없는 거 여전해. 문제가 하나 또 있어. 그 돛대를 보관하고 있는 에케, 에메랄드 케이스. 그걸 열어줄 사람이 필요한데 말이야. 그 방면에 전문가가 하나 있지. 점검! 아니, 이게 누구야? 오랜만이야, 김혜수. 그래. 내일이 월요일이라 안 그래도 짜증날 텐데. 내가 김혜수야. 아, 얼굴 짜증나는 거 여전해. 그 케이스 내가 열 거야. 아, 이봐, 김혜수. 너 여는 실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들었는데. 지금 나 못 믿는 거야? 등드름 여전해. 내가 여태까지 어떤 것들 열었는지 궁금해? 닥쳐. 좋아, 얘기해주지. 에? 너 잘 때 분명 입 다물고 잤는데 일어나니까 입 벌리고 있어서 입안이 바짝 말라 있었던 적 있지? 오! 네 입 내가 연 거야. 아! 어이? 그리고 또 너 지하철 타려는데 바로 앞에서 문 닫혀서 못 타는 줄 알았다가 다시 문 열려서 냉큼 올라탄 적 있지? 그것도 네가 연 거야. 그거 누가 껴서 열린 거야. 하여튼 운 좋은 건 여전해? 좋았어. 최고의 드림팀이 뭉쳤군. 이번 건은 아주 시근육 먹기겠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구만. 아니, 이게 누구야? 신사장. 아비 중의 아비, 장물아비. 물건 마음 침모하나 안전하게 도망갈 수가 있어야지. 그런 방법이 어딨어? 에헤이, 또 댐빈다. 도주하기에는 바닷길이 최고지. 내가 아주 편안하게 즐기면서 도망갈 수 있는 크루저를 예약해놨어. 크루저? 기다려봐. 그래, 김기사. 배다 예약해놨지? 역시 처리가 빨라. 그 배 지금 어디 있어? 산 중턱에 있어. 그게 왜 거기 있지? 배가 맞긴 한데 레스토랑이야. 개 모양인데 밥하는데. 거기 자네는 그게 뜰 거라고 생각했어? 아, 뜬다고? 아, 외식 사업에서. 그거 아니니까 얼른 올라와. 왜 못 올라와? 아직 음식을 다 못 먹었어. 아니, 여태 아직도 안 먹고 뭐 했어? 나온 랍스타가 눈이 착해 보였어. 다 먹고 전화해. 뭐 하는 거야? 에헤이, 또 댐빈다. 아무래도 바다 위보다는 바다 밑이 더 안전하겠지. 나한테 잠수함이 있어. 잠수함. 김기사, 다 먹었어? 그래. 내 잠수함 끌고 일로 와. 왜 못 와? 잠수함 선장이 잠수를 탔어. 전화를 안 받아.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너라도 끌고 와. 출발했어. 그래, 왜? 무슨 일이야? 왜? 잠수함이 가라앉아. 그 바보야, 잠수함이니까 가라앉지. 근데 물이 차고 있어. 그건 침몰일 텐데. 왜 그게 물이 차지? 네가 답답해서 뚜껑을 열어놨어. 그럼 위험하니까 얼른 나와. 비상탈 여보세요? 끊겼어. 뭐야? 화났어? 지금 장난해? 눈치챘어? 나가. 잘했어. 저거 정신없는 건 여전해. 마카오캠!
아, 마카, 그래. 혼자 독식을 하려 그래? 이렇게 좋은 건에 내가 빠지면 쓰나? 이봐, 임쩌우둥. 아니, 중국 최고의 도둑 임쩌우둥? 그래, 내가 임쩌우둥군 애가 떴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지. 아니, 그렇다면 쟤는? 맞아, 제일 먼저 이를 닦자 윗니아래 니 닦자야. 이봐, 임쩌우둥군 애가 떴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넌 이번 건에 낄 수 없어. 왜냐? 넌 내 실력에 못 미치니까. 마카오 게임 흥분 좀 가라앉혀. 내가 자네 주려고 아주 시원한 콜라 한 잔을 사왔어. 그거 먹으면서 기분 좀 풀어. 제일 먼저 이를 닦자 윗니아래 니 닦자. 콜라 가져와. 뭐야? 콜라가 없어졌잖아! 이걸 찾나? 오. 실력 대단해. 응? 뭐야? 콜라가 왜 이렇게 밋밋해? 탄산이 사라졌어! 이걸 찾나? 오. 실력 대단해. 콜라는 역시 탄산이 있어. 어? 아니, 근데 콜라가 왜 이렇게 투명해? 어? 검은색이 아니잖아! 이걸 찾나? 뭐야?